4차 대유행 사태에 따라서 취소가 결정될 수도 있는지 아니면지 아니면 이미 확정되고 4차 대유행이 확나는 것은 관계없이 저는 끝날 싶습니다. 앞으로 한 두 달 정도 시간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대한축구협회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대회 축소 여부, 개최 여부를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. 무관중 원칙을 해도 이게 유소년이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상당히 선택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. 거기에 따른 경기실에 어떤 혹시나 이런 계획된 게 있습니까? 작년에 저희들이 고교 축구선수대회를 심리 걱정 계획이 있었지만은 성공적으로 잘 치렀습니다. 그때 철저한 그 무관중 원칙, 또 학부모들도 일체 출입을 못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방역 조치를 전제로 해서 대회를 치렀습니다. 그래서 성공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황에 따라서는 학부모들은 일체 경주를 차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또 무관중 원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대회를 치르는 데는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 아예 학부모를 현장으로 못 오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. 그거는 그때 가서 사정을, 상황을 봐야 되겠죠. 그럼 저기 예. 유소년 축구협회에서 대한축구협회로 바뀐 뭐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있나요? 아시다시피 유소년 축구협회의 여러 가지 파행적인 운영으로 인해서 뭐 형사적인 처벌도 받고 뭐 그런 상황이 있어서 한국 유소년 축구연맹은 없어지고 대한축구협회로 이관이 됐습니다.